네, 이번에 같이 모델링 해볼 벤츠입니다. 역시 또 사이즈 대략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긴 변의 길이는 한 2m 가량 되고요. 대략입니다. 높이는 이거 박스를 갖다가 제가 500, 500 큐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500, 500에 500. 높이도 500이고 가로 500에 세로도 500입니다. 요거 두께는 좀 얇아야 되니까 150 정도로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스케일로 줄인 거고요. 이번 시간엔 좀 쉬어가는 타임이기도 한데 써볼 명령어 제가 한 개만 적어 드릴게요. 이 부분 만들 때쓸 건데 불리언 스플릿 이거 한번 써볼 거고요. 요거 만들 때는 제 C플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럼 같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박스부터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케일 1D로 사이즈 조절하지 않고 그 원점으로 시작해서 0 엔터 그리고 길이를 3개를 입력할 건데 500, 500, 500이라고 입력해서 정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00 엔터, 500 엔터, 높이 500 엔터. 이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 6면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를 잡고 컨시 컨브이를 한 다음에 옆으로 하나 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두께를 조정하고 길이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SC 스케일 1D로 위에를 기준으로 당겨서 올리는데 두께는 100으로 할게요. 100. 그리고 길이는 제가 2m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쪽 짧은 변 길이가 500, 그긴 변의 길이가 2m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두께는 10cm로 했습니다. 이렇게 싹 겹쳐주시고요. 굳이 가운데 미드 포인트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겹쳐줍니다. 그다음에 불리언 스플릿으로 이 둘을 나눌 건데 아까 같은 모양으로 하려면 얘가 잘려야 되고 얘가 자르는 커터가 될 겁니다. 그쵸? 불리언 스플릿이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잘리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 녀석이죠. 엔터. 다음에 커팅 서피스 오어 폴리 서피스. 얘가 바로 커팅할 개체죠. 엔터. 하시면 얘가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세 개. 커터는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죠. 원래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커팅된 투 스플릿이었던 애가 잘려가지고 이 부분이 생겼는데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박스랑 요거랑 두 개가 남게 됩니다.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박스를 하나 다시 그릴 건데 이번에는 여기 니어 포인트 잡고 높이는 요 박스로 맞춰줍니다. 요거는 제가 두께를 15cm로 할게요. 그래도 이 나무를 받쳐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적당히 띄워가지고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두께를 150으로 조정합니다. 대충 비슷하게 그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모양을 그릴 건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핑크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갖다가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잘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좀 Y자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말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중심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같이 모델링하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높이를 Z로 삼는 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아니죠. 이거 이쪽이 X고 위에가 Y고 이쪽으로 찔러가는 게 Z축이라고 보시면 플레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C플랜을 이걸로 잡고 이 커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단축키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C플레인이라고요. 여기 자동차 모양 오른쪽에 보시면 C플레인이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전이 중에서 요거를 써볼 겁니다. set C플랜 by 3 point. 요걸 한번 써볼 거고요. 요거랑 반드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set C플랜 월드탑.
이것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단축키 말고 물론 C플랜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여기 아이콘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실 거니까 세트 플랜 바이 3포인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엔드 포인트, 니어 포인트, 니어 포인트로 XYZ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원래 원점에서부터 XY평면을 표현했던 평면이 이렇게 현재 평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이 박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기도록 할게요. 인버트하이드 HH 맞죠? 그걸로 숨겼습니다. 이제 이 위에 선을 그릴 건데요. 라인으로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찍으시고 양옆으로 옵셋을 할 겁니다. 마치 이게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작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보스 사이드 옵션 켜가지고요. 옵셋 맞죠? 옵션 켜가지고 양옆으로 5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5cm 대충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선을 그려야 되니까 보시면 요 엣지 그리고 요 플릿 서피스의 위쪽 엣지도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옵셋이 먹는단 말이죠. 같은 길이로 위아래도 옵셋을 해줍니다. 너무 얇네요. 다시 할게요. 옵셋을 다시 하시는데 100으로 할까요? 요 커브를 위쪽으로 얘도 요 커브를 아래쪽으로 이게 보시면 보통 옵셋을 하면은 옆으로 튀어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온 이유가 바로 요 C플랜이 세로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플랜 위에서 작업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건데요. 이 보조선들을 오스냅 삼아서 폴리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엔드, 여기도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클로즈 옵션으로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두께를 줘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요.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클릭으로 요 저희가 방금 그렸던 폴리라인만 선택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이 선택되잖아요. 바로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도록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 평면에서 볼 일은 끝났으니까요. 다시 요 녀석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C플랜이 월드 XY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원래대로 있었던 그 C플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어떤 거를 쓰던지 간에 요 녀석으로 돌려주셔야 원래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줘서 끝내도록 할게요. 두께 150 클릭. 아, 커브는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 모델링이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 필렛 엣지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엣지 넥스트 레디우스 5라고 해서 전체 필렛을 주고 이왕 하는 거 매테리얼까지 주고 끝낼게요. 매테리얼은 우드가 우드 쪽에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고 좀 매트한 것들이 있는데 좀 매트한 거를 넣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럴에 월에 스톤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적당한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어울리니까 다른 걸 찾아볼게요. 이게 더 안 어울리네. 플로어에 세라믹으로 그냥 넣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걸로, 첫 번째 걸로. 멋진 의자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재료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역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불리언 스플릿 한번 써봤고 이때는 C플랜으로 제가 조작을 해봤는데 C플랜으로 작업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요 녀석을 눌러주셔야 C플랜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C플랜은 바로 전에 알려드린 프로젝트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